국정감사 첫날부터 30분 만에 회의가 멈췄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고 능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이어진 자막 논란은 국정감사 초반을 달궜습니다. 장관님, 바이든으로 들리세요? 달리면으로 들리세요? 저자방송도 모자라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 하려는 듯. 곧이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하자 여야는 피켓 전쟁으로 맞붙었고,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합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대치와 충돌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국감장 단골인 험한 말도 여전했습니다. 전 정권 출신 인사의 사퇴를 압박하던 의원도 혁기물로 죽치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또 피살된 서해 공무원을 언급했던 의원도 딴 벌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비판이 쏟아지자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피감기관장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에 800억 원이 채정돼 있었다는 지적은 예산감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야 정쟁 속에 감사가 진행된 14일 동안 중단된 회의는 모두 37번.